앉을까요? 네. 예. 예.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시죠. 저 미안한데 해석한 거 없어요? 이대로 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좀 학생들은 좀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래, 가시죠. 예. 오늘 주제는 뇌혈증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뇌졸중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데 뭐 크게 나누면 이제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모디피케이션이 안 되는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중 대뇌동맥 부위에 경색이온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MRI에서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요. 뇌혈관에서 보시면 이제 나분하고 좀 졸린데 어디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저 2,000원씩 내세요. 아, 일단 그러면 저희가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으니까 학창 시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 쭈구리셨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렇지. 명수 네. 형은 사실 그 학창 시절에 좀 쭈구리 생활을 하셨거든요. 학창 시절은 아주 범생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취미 생활 같은 건 뭐 없었어요? 오? 취미 생활은 이제 노래 많이 했어요. 아, 노래? 오. 아, 노래 잘하세요? 어떤 노래? 아, 합창부. 합창부. 노래 한 곡 한 번 좀 와봐요. 아니, 노래는 준비 안 했어요. 에이, 알아요. 딱 분위기가 목소리 소나무야. 반주 없으면 안 돼. 소나무야. 반주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지금 막 계단처럼 한방한방 분위기가 고조돼. 될 듯 될 듯 하는데. 잘하면 노래 부를 수 있려고 그랬는데. 아, 계단 다 중심에 좀 올라갔는데. 블록을 딱 뽑아갖고 다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몇 번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몇 번 넣어주고 오늘 좀 처음 나오신 분 같아 이거는 아니 강수처럼 하라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라 쿵짜 아니 왜 안 나오는데 쳐들어가요 안녕 둘, 셋, 넷! 그럼 잠깐만. 아, 둘, 셋, 넷! 형한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줘볼게. 노래를 한번 해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 언제 노래하라는 거야 도대체? 노래를 못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오면. 아. 저기 죄송한데 합창부이셨던 분. 네. 하나 둘 셋 넷.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아, 나는 저기 명수 형이 노래하는 것도 노래하는 건데 두나 형이 옆에서 되게 신났어 지금. 아, 아니 분위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그러지. 아, 그러면 명수 형 노래했습니다. 이번에 두나 형. 어. 세이야 세이야 사랑 세이야 내 녹두밭에 앉지 마 녹두꽃이 떨어지는 꽃장수 울고간다 닥쳐 알겠습니다. 신나게 게임 한번 달려보세요. 그래요. 화끈하게.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저 바깥 같은 거 맞고 그러면 되게 아픈데. 아, 뭐 각오는 돼 있어요. 형 게임은 잘 하세요? 게임은 근데 이거 어디 놀러 가셔서 뭐 하신 게임 있어요? 369 게임은 많이 하세요. 아, 그러면 369 선물로 풉시다. 자, 시작. 369 1, 2, 4, 5, 7, 8, 10, 11, 12, 14, 15, 심칠이 뭐야? 형, 잘 봐요. 홍철이가 어떻게 때리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야, 내가 이거 조건만 골라 좋아요. 내가 원래 이거 알아보거든요. 이 동생이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 일단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건데 예.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위치가 이 카메라 위주로 좀 이렇게 방향 잡은 다음에 잡을 때 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잡는 게 최고죠. 그립 잡는 이렇게 잡고. 아, 그립이 있구나. 일단 잡고 받친 다음에 그립이 애가 좋죠. 기초가 돼 있는 애라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박금 가느라고요. 이게 맞아요. 시원하고 생산도 상쾌하고 이렇게 이제 몇 개 좋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30분 말고 다 해봐. 30분 말고 다 해봐. 30분 말고 진짜 앉아 30분 말고 다른 게임 한번 갑시다. 다른 게임 불안한 게 드네요. 환자들 보다 보면 좀 만성병이고 하니까 좀 우울해하고 기분이 좀 다운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웃음을 줄 수 있는 비법 하나 있으면 안경 한번 줘보셔도 돼요? 네. 예. 환자분 앞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쓰신다든지 이렇게. 어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운데 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뭐. 예. 자.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그 사실 오늘 그 저랑 좀 이렇게 저 하루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 그 김동원 교수님 혹시 그분한테 불만이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뭐 좀 애로사항 이런 거 없을 때 얘기합시다 한번.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나쁜 건 아닌데요. 어 그럼 나쁜 건 우리 아야 나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웃음 소리가 좀 예. 과하실 때가. 어, 그런 건 말고. 지금 그쪽 난리 났네.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서 급하게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꽃등심 좀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볼게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김동완 교수가 살 겁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명수 형이 지금 오늘 명수 형 역할을 하셔서 그러지 공부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수업하는 걸로 마지막 나는 사람 박세범밖에 할래요? 그러면 형 얘네들한테 퀴즈 하나만 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수준 아닌데 그냥 이 정도면 알지 않나 하는 상식. 알죠. 그러면 서울도는 어딜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형님.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그게 물리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저희도. 형님 저희가 문제 내봐도 돼요? 네. 어려운 건데 돼요? 그래요? 네? 캐나다 수도는 오타와. 어? 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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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에 맞는 말은 모르겠는데. 대통령 안 준. 아, 대통령 안 준 거요. 아 대통령 안 준. 아 이렇게 모르시구나. 오락실에 사는 두 마리의 용은 오락실에 사는 두 마리의 용. 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인형. 이거 좋아하시네. 이거 좋아하셔. 인형아. 야, 이거 되게 좋아하네. 야, 인형 가지고 인형을 해서. 마누라의 원래 뜻은? 야, 테이프 바꾼대. 저희. 아, 이 세트에 날아가고 있네. 아유, 웃긴다. 아우, 힘들어. 아우. 아우. 아우 이거 진짜 아우 쉽게 볼 일이 아니네.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케이. 정신 딱 차려갖고 세 글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쌍박?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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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쌍박하면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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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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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홍철아 너 발음 다시 한번 해. 쌍박! 쌍박! 더블 박! 더블 박! 더블 박! 쌍박? 쌍박? 어, 자연스럽잖아, 명성. 아, 좋습니다. 어,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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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쌍박! 이제
줄선이 있고 엄청나지.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저 진짜 빨리 왔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 형돈아. 이제 막 왔는데 또 자꾸 이렇게 너 늦으면 안 된다. 진짜 지금 게으름 피우는 거야? 어? 근데 빨리 와, 지금 새해가 밝은데. 앉아, 앉아, 앉아. 아, 이것만 해도 숨 차네. 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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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쌍박! 하자니까. 야, 반했어. 저는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제일 먼저 나와서 춤추고 그러더니. 야, 아무 카메라 안 비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변한 거야, 형? 나빴다고? 나빠자, 나. 너 정말 인기 있는 건 알겠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인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정말 이거. 아, 근데 저기 명수 형 의외인데. 흥을 놓으시니까 형이 막. 예? 아니, 저 형님, 저기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분들. 에이, 몇 살?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요? 아, 나가도 괜찮아요. 아, 아빠 이렇게 재밌게 놓으시고 그런 거 원래 알고 계세요? 아들님이? 아, 잘 모르죠. 아, 그렇죠. 자제분이 이렇게 아버지 잘못 나가면 사춘기 때는 애들 되게 창피해요. 집에서 엄하신가 보다. 근데 그거 있잖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이면. 아, 제 친구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버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힘들었어요. 왜? 목이 안 물리는 사나이로 나가셨는데. 근데 목이가 그냥 이만큼 물려서. 그래. 난리를 쳤네, 한서. 애들 눌러야지. 알아. 한국인 아버지가. 목이 안 물리는 사나이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만큼 신문을 완전 선처지. 야, 이 거짓말쟁이. 아, 얘 친구 상균이. 아, 지금은 곱창 찍어입니다, 곱창 찍. 아, 상균. 막상. 여보세요? 명수 형. 누구세요? 재석이야, 형. 아, 재석 씨. 예? 동원 씨지, 동원 씨. 안녕하세요, 저 재활 의학과 교수 박명수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재활 의학과 교수 박명수라고 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아, 저를 아십니까? 저는 재활 의학과 교수 박명수입니다. 저기 저 제가 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교수예요. 박명수 씨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야야! 잘하고 저, 있어? 저는 저 죄송한데요. 저는 재활의학과 교수 박명수입니다. 제가 일반 분들하고는 좀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굉장히 바빠요. 여기는 지금 그 너무너무 재밌어서 진짜 여기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식사 한번 쏘기로 했었는데 맘대로 하시고, 저는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좀 말씀해주세요. 예? 재활이 약간 수술이 없는데요? 예, 저는 없는 수술도 만들어서 합니다. 제가 저 틈틈이 쌍꺼풀도 하거든요. 이렇게 저, 예. 제가 저 얘기한 거 3종 세트 알고 계십니까? 아, 3단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위기 안 풀리면 내 위주로 해. 꼭 말씀하세요. 아, 이제 끊어, 끊어. 이제 할 말 없어, 끊어. 건방진 이영만이 어디서 아재 끊는 거야 이렇게? 이영만 건방진 나 어이없네 그냥 끊어버린 거야 부메랑이 인생 부메랑 가르쳐 박명석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3단계 하라고 야, 누가 누굴 가르쳐 지금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래. 그러지 마세요.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재밌게 해주려고. 안 재밌었어. 재미없어? 무서웠어요. 약해? 아, 아니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네. 아, 그리고요. 다시 들어와? 아니요. 그러면? 이거 선물이에요. 고마워. 이 뭐야? 먹는 거예요. 나도 선물 가져왔어. 예진이한테 미안해서. 진짜요? 뭐 가져갈게? 이미 네모난 박스 봤는데 노란 네모난 박스. 노란 네모난 박스 봤지 뭔지 모르잖아. 비타민? 아니? 맞춰봐. 수면제? 수면제를 왜 주니 내가? 어? 수면제를 왜 줘? 선물로 너 수면제 주는 거 봤니? 응? 그러면 저거. 맞춰봐 정말.
비타민. 아니라니까. 눈 감아봐. 야,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저 포장을 못했어, 급하게 오느라고.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힘을 내. 응. 자. 봐봐, 봐봐. 오, 이게 뭐야?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오? 아, 열어봐. 아, 이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그거구나. 그쵸? 그쵸? 캐릭터. 그쵸?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야? 좋아. 근데 이거 잘 만들었어, 되게. 와! 똑같이 만든 거야, 나는. 너무 흔들려요. 아니, 재밌잖아. 이게 흔드는 게 흔드는 거지, 이렇게. 아, 그치? 저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사인해주세요. 아니, 사인해주는데, 선물을 받으면 뭐, 이렇게, 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뭐, 교수님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거 저, 보면서 우울하고 힘들 때, 이걸 보고 웃으라고. 응? 근데 머리가 예전아. 너무 웃기잖아. 그래, 많이 웃어주니까 고맙긴 하다. 웃기지 않아? 어? 웃기지 않아? 서운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어, 이렇게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봐봐. 웃기지? 네. 이거 보면서 네. 교수님 생각해? 네. 가끔? 네. 응? 어? 오케이. 여덟 장 이거 나 잘 먹을게. 네, 근데 그거 종이 빼야 돼요. 달라붙어서. 내 종이까지 먹겠니? 너 너무한다 정말. 아, 나 교수야. 나 박교수야. 아, 그래? 어? 아, 그러니까 버럭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안 아팠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봐봐. 오. 예쁘다. 진짜 예쁘네. 근데 그럼 99년생이면 몇 살이야 지금? 13살 됐어. 13살? 네. 13살인데 뭐 자격증 딴 거야? 똑똑하구나 너 예진이.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래. 이름도 써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할 건데? 대범이요. 대범에? 대범. 아 소심해요. 야 이 카메라 소. 야, 여기 정말 추억의 장소다, 추억의 장소. 주변을 알아봐가지고. 그때는 사실 명승은 있었고. 없었어. 명승 있었어. 있었어. 명승 있었어. 우와! 도전! 형하고 하도 이거는 도전 못 해봤을걸? 못했지. 달리는 차 안에서 버스에서 이 원 안에 딱 있어서. 아, 나 진짜 그 버스가 갈 동안 배꼽 잡고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 훈련 해야지, 훈련부터 해야지, 훈련. 아, 훈련 있어요? 이게 사실 형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훈련해야지. 이게 체력이 약해서 큰일 나는데. 형님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거의 한 20여 년 전. 아, 이때가 한참 평균 이하를 우리가 가장 내세울 때라서. 맞아, 맞아. 지금 형님 딱이에요. 네. 아, 체력 테스트 전력 출출 저기 눈 저거 한 바퀴 돌아오기. 멜꽃 줄어든 사람 나한테 딱 밤. 형에 보이는 눈 있죠, 눈? 명수 형은 요 색깔 앞으로 가세요. 아, 저 앞에 가요. 1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저. 바로 가시는. 아, 저 앞에. 형은 거기. 꼴찌는 딱 밤이에요. 알았어요. 돌아서 오셔야 돼요. 알지 마요. 시작! 아니,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형님. 뭐, 룰이니까요. 먹어도 돼? 네, 종이. 종이. 그리고 머릿수 되게 많으세요. 진짜 멋있는데? 고민이야, 머리가 또. 괜찮아요, 대머리도 있는데. 뭐. 대머리 아니시니까. 될 거예요. 대머리 될 거라고? 아니. 내가 잘은 모르지만 휴지어 타다가 많이 좋아져서 기쁘네. 진짜로. 언제 퇴원할 수 있어 그러면? 저희 1월 14일이요. 14일 내 완전 퇴원하는 거야? 네, 그리고요 저 공수한 거 있는데요. 저 전화번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네. 그래. 뭐?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네, 문자 할 거예요. 문자 보내게? 새벽에 보내면 안 돼. 와이프가 네. 아이고 의심해. 알았지? 공유해 주셔도 잘 되는데. 저도 바빠요. 가끔 문자 해.
네, 진짜 원래, 답장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자주 못해줘. 내가 글을 잘 못 읽거든. 그러니까 가끔 해줄 테니까 이제 문자 보내고 치료 잘 받고 나중에 문자 해. 네. 무얼라고? 안아주세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상 사람을 못 믿어 내가. 치료 잘 받고 해? 네. 응 그래. 또 봐. 안녕하세요. 응. 아 기뻐하니까 좋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진이는 많이 안 아픈가 봐. 응? 다행히. 재활. 아 13살인데 똑똑하네. 말을 나보다 더 많이 했어 예진이는. 그렇다고 내가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어? 어이구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소나무야.